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어제 이제 애플 관련된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에 대한 평가 당연히 오늘 뭐 가장 톱 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애플의 이 브랜드 이름도 나왔죠. AI,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요거의 라임을 좀 비슷하게 땄죠.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어제 애플의 이 AI 관련된 기능과 관련해서는 되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크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다. 뭐 그래서 제목도 있습니다만 뭐 삼성, MS,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좀 뭐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새삼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박한 게 별로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정보가 내 핸드폰 안에만 있으니까요. 근데 머스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개인정보 기능의 이 부분도 논란을 좀 불러일으킨 것도 좀 있고요. 챗GPT 서비스도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UX, 즉 사용자 환경이 썩 매끄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 탑재됐으니 뭐 됐다 뭐 이런 냉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시는 것처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수요가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인데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보면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은 이제는 사실은 좀 거기서 내려온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도로 이제 약간 격화가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간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뭐 좀 속상한 반응,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이 반복되고 있음을 봐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애플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생태계, 즉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엔비디아는 애플 생태계에서 그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반도체의 엔비디아 얘기가 또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HBM 때문에 사실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회사들 상당히 뭐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좋다라는 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HBM 덕분에요 오히려 메모리 칩의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DDR 이 메모리 DDR 이 D램의 판매도 또 판매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HBM의 모든 에너지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HBM을 만들 때 그 밑에 까는 기판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죠. 아주 기본인 거죠. 반도체. 이 웨이퍼가 다 공급이 HBM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DDR5, 요즘에 이제 5인데 DDR5 D램을 만들 웨이퍼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산이 줄겠죠. 생산이 주니까 수급이 깨져서 이 DDR5 D램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랑치다가 가재를 잡은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에서도 좀 있습니다만은 DDR4하고 DDR5 이 가장 기본적인 DDR 메모리 칩들의 원래 그 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갈수록 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5만 보더라도 3분기에는 3에서 8% 전보다 훨씬 더 가격 상승폭이 크죠. 결국 이제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는 HBM 말고도 사실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았던 기존 DDR5, DDR4, 이 D램 쪽에서도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왠지 반도체들, 특히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2분기도 그렇지만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엔비디아 얘기해야죠.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하고 첫날 상승했고 오늘은 새벽에는 좀 떨어졌죠. 뭐 아직 뭐 이렇게 속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의 관심은 액면 분할을 한 엔비디아가 계속 갈 거냐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은 뭐 제가 새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실적 좋다. 앞서 말씀드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서 뭐 아주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학개미들이 뭐 계속 더 살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올 들어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런데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신중한 쪽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낫겠죠. 과거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까지 하면 6번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5번 액면 분할 때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땠느냐. 5번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거죠. 왼쪽 표입니다. 밑에 막대 그래프 두 개 쭉 내려와 있는 건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세 번은, 그러니까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보라고 난 다음에 1년까지의 그 1년 뒤에 이제 주가 상황인데 두 번은 올랐다는데 두 번도 사실은 한 번은 뭐 1%니까 사실 제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액면 분할하는 이유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그런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냐. 그때와 지금의 엔비디아와 과연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1분기에 70%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시장에 기대치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뭐 공매도 물량도 늘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파는 데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이르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도요다 얘기입니다. 인증상의 도요다 유럽에서 생산 멈추나라고 이데일리 산업면에 이제 국제면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기 좀 사과를 하고 있는 인물은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만 아키오 도요다 회장이죠. 딱 요 사진만 보면요. 2009년도에 대규모 리콜 사태 때 그 사진하고 진짜 거의 뭐 대접입니다. 기시감이 들 정도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일본 교통당국에서 발표한 거는 일본 내에서 이제 품질인증 사기가 벌어졌고 그래서 일본 내 생산을 중단시켰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 국토교통성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통당국에서 나온 얘기는 유럽 기준에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은 유럽의 6개 나라의 자체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유럽 기준 요즘 그 일본 정부가 얘기한 유럽 기준에 해당되는 나라, 그거를 따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2개 나라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도요다가 유럽에서도 6개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62개국에서 도요다 자동차를 팔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요다가 품질인증 사기 발표 이후에 시가총액이 2조, 우리 돈으로는 22조 원이죠. 2조 엔 넘게 사라졌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파장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도요다의 시가총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도요다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내는 조금 다르지 않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